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비전공자로서 2024년 1회 필기와 실기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정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조 냉동기기사를 도전하게 된 계기는 전기기사를 습득하고 인생 2막을 시설에서 시작하면서 이왕이면 시설에 필요한 모든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당직 근무를 서면서 짬짬이 공부를 하였는데 하자가 많은 아파트의 근무는 힘든 일과를 마치고 당직 근무를 서는 날이나 비번 날에 공부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이렇게 준비하다가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듯하여 배우라 공조 냉동 기기사 환급반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단시간에 합격할 수 있게 한 신의 한 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일반 시중에 있는 필기책을 구매하여 개념 공부를 하였는데 막상 처음 접하는 용어와 낯선 개념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배우라 마용학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용학 교수님의 인강을 처음 1회 독은 개념 정리를 위해 들었고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가 필기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풀 때 개념 정리가 더 필요한 부분은 인강을 발췌해서 재수강하였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저는 문제를 풀 때 먼저 아는 것을 마킹하고 모르는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어 두었고 모든 과목을 다 푼 다음 품 개수와 과목별 개수를 파악하여 과락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풀면서 시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실기시험에서는 마용학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부분을 잘 정리한 것이 문제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필기시험의 경우 전략과목인 시운전과 안전관리 중 전기 분야를 기출문제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았고 이것이 필기시험 합격의 키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실기시험은 정리해 놓은 단답형과 도식문제를 위주로 복습을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공조 냉동기기사 필기시험은 전략과목으로 전기 분야를 거의 모두 맞추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과목은 과락면 면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 과목 정도를 전략과목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과락을 면할 정도로 공부하시면 합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기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는 자주 출제된 문제 유형 위주로 충분한 연습을 해 놓으시고 단답형과 도식 문제는 평소에 따로 정리해 둔 자료를 자주 보시고 암기하도록 하시면 합격의 영광을 얻으시라 믿습니다. 끝으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합격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온다고 생각되며 공조 냉동 기기사를 준비하시는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